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 들어보셨죠?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영상 보신다면 앞으로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시게 될 겁니다. 사과에 대한 동서양의 기록은 많습니다. 사과와 친해지면 의사와 멀어진다는 서양 속담도 익숙하죠. 한방에서는 임금, 능금이라고 해서 복통을 치료하고 진액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폐를 촉촉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해서 기운이 나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과가 주재료인 한약도 있다는 거 아세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 좋습니다. 사과즙을 약한 불로 끓여서 그런 걸쭉하게 되면 여기에 꿀을 넣어서 골을 만드는 겁니다. 비위를 건강하게 하고 기운을 올리는 데도 좋습니다. 사과에서 새콤한 맛을 내는 사과산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위벽을 자극합니다. 아침에는 사과산이 소화흡수를 잘 되게 돕지만 밤에는 과다한 위액 분비가 속쓰림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특별히 저녁에 안 좋다기보다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밤에 위액이 많이 나오면 자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밤에 자기 전에는 사과뿐 아니라 어떤 과일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과가 좋다고 하는 걸까요? 사람의 대장 속에는 100여 종에 이르는 세균이 있습니다. 몸에 유익한 균과 해로운 균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지내죠. 유익한 유산균이 우세하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나쁜 균이 우세하면 장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이 두 세력의 균형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좌우되는데요. 이때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이 대장을 보호하고 대장균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중 5천 개 정도는 매일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암이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몸의 면역력이 이 암세포들을 매일 깔끔하게 처리해 주니까요. 이때도 역시 사과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과의 펙틴이 암을 일으키는 과정 일부를 끊어주니까요. 대부분의 과일에 펙틴이 들어있지만 사과에 함유된 애플 펙틴의 항암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 사과와 친해지면 의사와 멀어진다는 속담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과 매일 먹을 만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껍질째 통으로 먹어야 합니다. 사과 껍질 자체로도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천연 왁스층이 있는데 이 껍질의 다양한 성분 중에 우루솔산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의과대학에서 이 성분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굶긴 쥐에 우루솔산을 줬더니 근육이 마르지 않았고 정상 식사를 하는 쥐도 근육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지방간이나 대사증후군을 일으킨 뚱뚱한 쥐에게도 우루솔산을 줬는데 근육이나 갈색 지방이 늘어나고 지방간과 혈당이 떨어진 겁니다. 근육과 갈색 지방이 늘어난다는 건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살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우루솔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사과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에 우루솔산이 칼로리를 태워서 비만을 방지하고 근육을 키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당뇨병이나 지방간 같은 성인병 대사증후군을 예방해 주니까 이제 그냥 사과가 아니고 껍질까지 먹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 겁니다. 한마디로 몸짱을 만들어주는 음식이죠. 그렇다면 우루솔산은 사과 껍질에만 있는 걸까요? 표면이 반질반질한 대추, 과두, 블루베리, 포도 이런 과일 껍질에 있는데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과일로는 사과가 가장 만만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우루솔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유질,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사과는 과육보다 껍질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맛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사과를 먹는다면, 또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껍질만 먹어도 좋습니다. 껍질까지 먹으면 좋은 사과, 농약 걱정 없이 씻는 방법입니다. 수용성 농약은 물로 세척하면 되지만 지용성 성분은 다른 게 필요한데요. 바로 소주입니다. 30도에서 35도 정도 되는 담금 소주와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합액과 물을 1대 10 비율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거기에 사과를 1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 걱정 없이 껍질째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과를 고를 때는 너무 당도 높은 거 찾지 마시고
신맛이 강하거나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게 건강에는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과 맞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과 알레르기와 화분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3대 식품 중에 1등이 복숭아, 2등이 사과라고 합니다. 좀 의외시죠? 먹고 나서 가렵거나 입이나 기도가 붓거나 기침이 난다면 이런 분들은 사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시다면 사과 좋지 않습니다. 사과의 천연당분이 가스를 만들어서 변비를 예방하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을 때는 오히려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과만 저녁에 나쁜 게 아니라 모든 과일은 저녁에 좋지 않습니다. 당 건강과 항암 효과를 가진 펙틴이 껍질에 있고 근육을 키우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우루솔산도 껍질에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껍질만 먹어도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 사과는 껍질째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모든 과일은 식후가 아니고 식전에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한약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